코로나가 가고 상지 학생들이 다시 뜁니다. 그래도 여러분 시험 잘 보는 거 잊지 마세요. 이 학기에는 교정 곳곳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높이로 학교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또 봐요. 자, 기말고사 곧 다가오고 있는데 기말고사에 자, 파이팅을 하시고 좋은 성적을 내시고요. 다음에 방학 기간이 긴 것 같지만 또 보기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 동안 여러분들 이력서에 한 줄 쓸 수 있는 보람찬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입학처장 이혜영입니다. 여러분들 1학기 시작했는데 벌써 시간이 슝 지나서 기말고사네요. 여러분들 이번 학기 멋지게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특히 입학팀이 1년 동안 기다려온 신입생들. 설레임 가득 안고 대학생활 시작했을 텐데 어땠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기말 시험 잘 보고요. 여름방학 건강하게 보내세요. 젊은 날의 가장 빛나는 대학 시절에 코로나로 인해 캠퍼스의 낭만도 제대로 느끼지 못했을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기말고사 준비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2학기에는 낭만이 가득한 대학생활 만끽하시길 기원합니다. 중간고사를 보고 얼마 쉬지도 못하고 바로 기말고사 기간이 다가온 것 같은데 기말고사 다음은 중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노력하신 만큼 좋은 성과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중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기말고사까지 다들 화이팅 하시고 1학기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합시다. 화이팅! 방학 기간 동안 몸도 마음도 충분하게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한 학기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가장 수고한 자기 자신에게 잘했다, 잘 맞췄다 하고 한번 자기 어깨를 토닥여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 센터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학기 때는 완전 대면이잖아요. 이제 통학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일단 시험표를 엄청 열심히 짤 거예요. 조금만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1학기 때 소축제라고 해서 조그맣게 축제를 진행했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서 2학기 때 진행하는 대동제는 또 얼마나 재미있을지 기대 중이고 전체 체육대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그런 행사들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서 이번 2학기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방학 중에도 저희 심리상담센터는 계속 열려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온택트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RTC 사과농생 여러분들은 방학기간 입영훈련으로 한 달간 고생이 많을 텐데 땀은 우리를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화이팅! 2학기는 1학기 때보다도 더 활기차고 힘있는 다양한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 지역지원처에서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신나는 대학생활이 여름방학 동안 잠시 멈추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 홍보팀이 상지 유튜브, 인스타, 페북, 블로그 이런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소식 전할 거예요. 혹시 아직도 구독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다면 구독 클릭 클릭. 제 방에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제가 사무실에 있는 한은 누구나 제 방에 들어와서 저하고 차도 한잔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